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제목만 보겠습니다.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구분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에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그리고 금지 행위 받고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협회 한 문제 출제되고요. 교육제도 한 문제. 수수료는 반드시 나오진 않고요. 나올 수 있고요. 포상금도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도 8문제 정도는 최소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요약집 78페이지 감독상 명령인데요. 지도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문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고요. 감독 대상은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감독 대상입니다.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가 감독 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 사유도 보면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수시검사, 정기검사 제도는 삭제됐습니다. 수시검사나 정기검사,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정기검사 하던 게 있었는데 삭제됐고요. 자, 그럼 감독을 어떻게 하냐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공무원의 경우 그 증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조사로 가려면. 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자격정지가 있는데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이고요. 청문, 취소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요.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반납은 자격취소의 경우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은 교부한 시도지사,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죠? 청문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자격정지 가능한데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하고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지난주 했죠. 국토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고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청문은 취소 세계만 청문한다 했고요.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합니다. 자, 반납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드린 등록 취소만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제척 기간은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처분의 효과인데요.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업무 정지 최대 6개월인데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그만두더라도 다시 등록도 안 됩니다. 등록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세 개는 모두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사유인데요. 부양 지역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성명을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법, 요게 좀 개정됐습니다. 이게, 7월 달에, 7월 2일부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제 이 법뿐만 아니라 이 법에다가 전세 사기 때문에 사기죄라든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을 받아도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집행유예 포함해서 금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인데 7월 2일부로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으로 범죄단체 조직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그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바뀌었죠. 우리 요약집에는 바뀐 걸 반영해놨는데 제가 강의 교환에 미처 이 바뀐 내용을 수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자격 취소 부양지역이었는데 이제 부양지금, 금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고 이상. 의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이중검인 확인서. 1번부터 3번은 개별 기준 국토부를 향해 6개월이고요.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개별 기준 6개월이고요. 이 개별 기준 6개월 범위 내에 6개월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는데 2분의 1을 더하면 9개월이지만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개월에서 3개월까지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의 경우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2분의 1을 늘리거나 2분의 1을 줄이면 요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 자격정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중금인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비교입니다.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이사라고 했죠.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고요. 자격정지 6개월 범위 내입니다. 대상은 자격정지는 소공,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고요. 자격을 취소한 경우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서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반납하고 자격정지는 자격증 반납 규정 없고요. 자격 취소는 청문해야 되는데 자격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귀에만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8개를 했는데요.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여.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건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건 양도대여와 똑같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계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8번,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취소해야 됩니다. 요 9번이 신설됐습니다. 9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우리 기본서 나오고 나서 바뀌었죠.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된 경우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 취소는 정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단 사망, 해산의 경우 정문 안 해도 되고요. 사망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도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는데 법인 해산된 경우에는 대표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11가지인데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4번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5번 보증미 설정, 그 다음에 6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8번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자, 그 다음에 9번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그 다음에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2 플러스 1이 절대적 취소였는데요. 이게 절대적 취소였는데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과태료 빠져도 절대적 취소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니까. 따라서 이 3 플러스 1의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인데 암기 프린트는 20번에 있는데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1번부터 결정, 공일임, 5번까지는 개별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4번까지는 개별기준 3개월이고 15번 기타 등등은 개별기준이 1개월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한 번이라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11번 인장등록 위반, 12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 13번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요 업무지역 범위가 14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15번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읍면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암기해야 되죠. 15가지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읍면기. 자, 다 같이 한 번 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읍면기. 15가지가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인데요.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나머지 보고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한다 했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청문하는 것 취소 3개, 반납하는 것 취소 3개. 즉 지정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반납하지 않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7일 이내 반납은 해야 되지만 청문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취소 사유 부운정 1회 지난주에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공이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은 들을 청, 들을 문, 들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문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재등록개업공개사 폐업신고 전의 재등록개업공개사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니까 스스로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했다. 1년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입니다. 과거 정가 기록 없어지고요. 근데 지금은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다시 재등록을 하면 다시 등록 취소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경우는 폐업기간만큼 빼준다. 법제 10조 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폐업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2년 지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따라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이미 제값을 치른 것으로 봅니다.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6개월인데 업무정지는 최대 그거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제값을 치른 거죠. 이게 시험에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나오면 X죠. 논리적으로 보면 6개월이 타당한데 법조문에 1년이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이렇게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요.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 받고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9월 1일 날 재등록을 하고요. 다시 등록을 하고 10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업무정지 처분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승계됩니다. 증가기록이. 그래서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자, 이번 시간 여기 행정재해처분 효과의 승계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쉬었다가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